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드디어 단두대 올라섰는데요. 하여 이제껏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거비를 잘 넘겨왔던 짱조리님 목숨이 진짜로 끝나려고 하는 때였답니다. 사실 이번 공개 처형은 이 구경꾼들이 특별하게도 많았었는데요. 온갖 나쁜 일이나 나쁜 일을 이 다 해내던 왕커를 죽여버린 영웅을 처형하니 말입니다. 밑에 백성들은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짱조린이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단두대의 맞은편에는 한 3층으로 되어 있는 큰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그곳에는 탕아후가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그 술집이 3층은 한 예의 없고 이 돈만 많은 놈들이 통째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하지만 탕아후가 척 나서서 이 놈들 대가리를 꽉 거머쥐어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장거야 사격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탕아후와 함께 온 건 이 짱조리 못지않은 사격수 런짱커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이놈들은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거였을까요? 그 짱조린이 마지막 가는 길을 이 보내주려고 온 거였을까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을 이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요. 짱진회는 이 2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후로가의 양아들인 로초의 집으로 쳐들어갔었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짱조린이 공개 처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던 사실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결단력이 강한 짱진회는 대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들아, 우리 20명이 맞을 때는 각자 흩어진다. 가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을 행동대장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자, 각자 출발해라. 이 짱진회가 찾아간 거는 이 탕알후가 있었던 캔쫑타이 마적대였었는데요. 탕알후 어딨니? 어? 그 탕따 대가리 어딨니? 우리 의형제가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마누라나 안고 있니? 짱진회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이 잠자고 있었던 탕알후는 벌떡 일어나는데요. 그 뉘기야, 어? 이 한밤중에 난리를 쳐대는 놈이 대체 뉘기야? 그러자 짱진회는 너희 짱진회 큰형님이다, 이 의리 없는 놈아,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네, 전에 칭막한 산재고 있을 때는 이 짱진회가 탕아후의 부하였지만 이제는 아닌데요. 이젠 다 같은 짱조린이 행동대장이라 이거였었는데요. 이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나온 탕아후는 이 짱조린에 대한 얘기를 듣자 그만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뭐? 누가 공개 처형 당한다고? 곁에 룸에서 이 누군가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것은 이 캔쫑타의 마적대의 강바즈이자 짱조린의 의형제인 캔쇼펑이었다고 합니다. 감히 내 오라버니를 단두대에 세운다고? 야들아, 그 텐쫑타의 모든 마적대들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에서 출발한다. 쥐사병이나 뭐 하인들이나 상관없다. 모두 다 무기를 챙겨 들고서 이 나를 따르라. 텐쇼펑은 500명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이 텐다야토와 탕알후, 짱진회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출발하는데요. 이어 또 다른 마적대들은 이 순례천 런짱괴한테도 달려가서 알렸고, 이 쩌우자묘 본부 아지트에 가서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응? 두목이? 알았다, 야들아, 애들 움직여라. 그렇게 짱조린 쪽에서는 거의 800명이나 되는 마적대들을 총출동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빠지오타이 짱스페이한테도 마적대가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짱조린 어르신이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 전체 빠지오타이가 위험한 거라 뭐가 다르니? 야들아, 다들 집합해라. 나의 은인인 짱조린 어르신을 구하러 떠나자. 빠지오타이 짱스페이는 500명이 마적대를 이끌고서 그 약속 장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약속 장소라는 데는 어디였을까요? 신민후라는 도시에는 두 개의 출구가 있었는데요. 각각 동쪽과 서쪽이 있었는데 이 동쪽에 꺼우타이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높은 산이다 보니 이 밑에서 올라오는 놈들을 방어하기에는 쉽고 사방이 환히 보이겠죠. 전략적 요충지로 쓰기에는 이만한 곳이 또 없었는데요. 그곳에 마적대들이 이 우르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더니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18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와, 그 광경은 장난이 아니었었는데요. 다들 짱조린을 구하겠다고 뭉친 난다긴다 하는 마적대들이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다들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마적대 대가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험상궂은 놈들 중에서도 제일 손꼽히는 탕아후가 처음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1800명이 형제들이 모이게 되었구만. 하지만 다들 따르는 무리가 다르니 이 통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요번 작전을 위하여 우리 임시로 총지휘자 한 명을 뽑겠는데 어떠야? 내 생각에는 순례천 형님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마석대들은 하오 하오 하면서 그 순례천이 총지휘관을 맡는데 동의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부지휘관으로는 탕아후구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또 땅바닥이 드르륵드르륵 하고 울려대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그제야 이 주위를 살펴대자 저 멀리에서 또 한 무리 마적대들이 막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저놈들 저거 뭐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또 올 애들이 있니? 이거 다들 긴장하면서 이 총기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네, 그 마적대들이 대가리를 선 건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펑링건 마적대의 행동대장이 칸차오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들 의아해합니다. 칸차오씨는 이곳의 다른 마적대 대가리와는 처지가 완전히 달랐으니 말입니다. 펑링건은 짱조린과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펑링건 밑에 부하인 칸차오씨가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짱조린을 도우려 하다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칸차오씨 대장님, 펑링거가 우리를 도와주라고 시켰어? 순례천이 묻자 칸차오씨는 하하하하 그 속이 좁아 터진 영감탱이가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다 내리겠습니까? 사실 펑링거와 그의 오른팔 왼팔들은 다들 멀리로 작업하러 떠났습니다. 우리 두 명을 보고 마적굴 본체를 지키라 하기에 지키고 있던 중이었죠. 자, 인사를 할게요. 이분은 우리 펑링거 4대 행동대장 중에 이 한 명이 지진춘입니다. 제가 의사를 묻자 대뜸 그 짱조린 어르신을 돕겠다고 나서더군요. 칸차오씨는 이 곁에 서 있던 지진춘이라는 행동대장을 소개를 시키는데요. 이 지진춘도 나중에 이 짱조린이 수하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짱조린이 지금 제일 힘들 때 이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놈이니 그 사람 됨됨이는 잘할 수 있는데요. 칸차오씨 대장, 그럼 펑링거가 이 군사를 일으킨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 라고 순례천은 걱정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까짓거 뭐라고 하게 되면 박차고 나면 될 일이죠 뭐. 먼저 짱조린 어르신부터 구하고 봅시다. 자, 저희 직속 부하들 200명을 데려왔습니다. 다들 제가 훈련을 빡세게 시킨 정예군이죠. 칸차오씨가 얘기하자 이 순례천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의 두 손을 바로 잡으면서 연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 군사는 총 2,000명으로 늘어났어. 근데 또 더 사람 있어? 순례천은 제일 처음 사람들을 불러낸 짱징회와 묻는데요. 네, 순례천 형님. 사실 저 그때 칭마칸 산지거위로 사람을 보냈거든요. 아마 조금만 지나면 회답이 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 맞다 그래. 그 칭마칸 산지거위도 있었지. 짱조리는 그렇게도 끔찍하게 아끼는 양아버지 두로파니 어떻게 참겠습니까? 알게 되면 또 엄청난 힘이 되어줄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저 멀리서 한 마성놈이 이라짜 하면서 달려오는데요. 그놈은 바로 그 칭마칸 산지거위로 소식을 전하러 올라간 마적놈이었다고 합니다. 보고 어르신, 칭마칸 산지거위는 이 뚜로판이 없었고 뚜리산이 막고 있었습니다.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뚜리산은 군사 천명을 일으켜서 당장에서 달려오겠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뭐 천명을 보낸다고? 그래, 역시 칭마칸 산지거위답게 아주 어마어마하구만. 그렇게 다들 뚜리산을 찰떡같이 믿고는 이 산 위에다가 모닥불을 지피고 다들 쉬면서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2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지만 이놈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주먹을 탁 치면서 그 뚜리산 그놈이 그렇게 좋게 좋게 나올 리가 없지. 이는 무조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뚜로판이 현장에 없었으면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 2,000명이 마적대들로 짱조리는 구해보자꾸나야.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순례천도 이 탕아후의 얘기가 도리가 있음을 느끼고는 작전을 준비하는데요. 야들아, 우리는 짱조리 어르신을 단두대에서 구해내고 바로 철수하여서 이거 꺼우타이산에서 집합한다. 우리들이 목적은 그 짱조린을 구하는 거지. 신민후의 관아놈들과 싸우는 게 아니란 걸 절대 잊지 말라. 짱조린만 구하게 되면 모두 다 즉시 철수하는 거다. 다들 잘 알아들었니?
그렇게 짱조린 구출작전은 시작되었고 이 사건은 전 청나라를 바깥 뒤집은 역대적인 큰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2천명이나 되는 마석대들은 짱조린이 단두대 앞에서 구경꾼들로 위장하면서 매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아후와 른장괴는 이 단두대 맞은편에 술집 위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는데요. 왜냐면 이 술집이 3층은 시야도 좋고 구경꾼들이 삐집지도 않아서 사격하기에는 제일 환상적인 위치니 말입니다. 그래 른장괴야, 여기서 짱조린까지 어떻게 사격거리가 되겠니? 다시 말하지만 이 른장괴는 이 짱조린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격수였었는데요. 대뜸 징거우 까다랑 소총으로 이 단두대를 척 조준해 보더니 문제없다고 하는 거였답니다. 오케이, 놈들이 이 대도를 뽑아들였을 때 총을 쏴라. 그래야 이 놈들이 당황해지면서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게다. 이 탕아후는 또 부랴부랴 내려가서는 그 구경꾼들 속으로 이 꿰뚫고 들어가서 그 단두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펑 하고 포소리가 나더니 이 첫 번째 의식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예전에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내려찍기 전에 이 포를 세 번 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매번 포소리가 울릴 때마다 간단한 의식이 있었고 세 번째 포소리가 울려 퍼진 뒤에 이 모가지를 내리찍는데요. 첫 번째 포소리는 이정윈과 같은 신민후의 명도 간부들이 척 나와 앉는 거고 이 두 번째 포소리는 사형수의 친인척들이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자자, 죄수 짱위팀이 마지막 가는 길 인사를 나올 사람 없니? 응? 시간은 몇 초만 주겠으니까 나와서 좀 뭐 울고 불고 그런 거 해봐라야. 정위는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밑에 구경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짱위팅아 짱위팅, 너 담량이는 장난 아닌데 이 인간관계는 완전 개판이네 개판. 어떻게 하면 너가 대가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한 명이라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니? 응? 그럼 어쩌겠니? 불쌍하니까 우리 관아에서 너희 마지막을 배웅해 주지 뭐. 야들아, 그 놈이 아가리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넣어줘라. 정위인이 명령을 내리자 이 포졸 한 명이 밥상을 안고 단두대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더니 이 사발 안에서 큰 돼지고기 한 덩어리 손으로 꽉 잡더니 그 짱조린이 입안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였었는데요. 이것도 술병이 뚜껑을 열어서 이 짱조린이 입안에 넣고는 꿀럭꿀럭하고 마구마구 쑤셔넣는 거였답니다. 이어 팡 하고 세 번째 포소리가 울리자 이 곁에서 사형 집행자가 척 다가오는데요. 어이, 그쪽이 그 왕커의 대가리를 깨부순 분이요? 아주 시원시원한 일을 했더구만 기대. 걱정 마오, 나도 이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줄게. 별로 아픔도 못 느끼게요. 사형 집행자는 이 술병을 들더니 한 모금 크게 크게 빨아서 이 대도에다가 푹 하고 내뿜는 거였었는데요. 이 짱조린이 등 뒤에 꽂아두었던 명패를 빼서 버리더니 에잉 하고 칼을 들어 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때 땅 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이 사형 집행자는 그대로 푹 뒤로 꼬꾸러지는데요. 뭐지? 하지만 또 이어서 땅땅 하더니 이 청나라 간부들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병 두 명이 털썩 굳는 거였답니다. 네, 그거는 이 뒤에 술집에서 이 조준 사격을 한 른장코의 솜씨였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웬 곰 같은 덩치 싸네와 다른 다섯 명의 부하 놈들이 이 단두대 위로 확 뛰어 올라가는데요. 아우야, 괜찮냐? 어? 형이 왔다!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이 제일 든든해하는 오른팔 탕아후였다고 합니다. 탕아후 형님이 어떻게? 짱조린은 너무나도 당황하여서 휘둥부대해 하는데요. 너를 살리려고 우리 2천명의 마적대들이 다 왔다. 이 탕아후의 뒤에서는 또 6명의 마적대들이 함께 올라왔는데 그 짱조린과 탕아후를 동그랗게 에워싸고는 이 소총을 빼들고 엄호해주는 거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중들 속에서 2천명이나 되는 마적놈들이 총을 빼들고는 그 위에 청나라 놈들이 향해서 당당당당 하고 일제 사격을 해대는데요. 그러자 워낙에 겁이 많고 이 어쩌지도 못하는 포졸 놈들은 다들 살겠다고 숨어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탕아후가 이 짱조린을 업고 내려가려 하는데 근데 그 큰 나무 기둥에 이 짱조린이 족쇄가 묶여져 있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짱조린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그 쇠사슬을 향해서 땅땅 하고 총을 날려봤지만 끄떡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쇠사슬이 웬만큼 두껍게 만들어 놔야 말이었죠. 급해난 탕아후는 한 가지 무식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이 짱조린은 묶어둔 그 큰 나무 기둥을 거꾸로 앉더니 으 하고 힘을 쓰는 거였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려고? 이 큰 기둥을 빼서 넘어뜨리려고요? 짱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광경을 휘둥그레해서 쳐다보는데요. 하지만 이때 탕하 후의 우레 같은 괴성과 함께 이 튼튼하게 꽂혀있던 나무 기둥은 움찔하는데요. 뭐야 이게? 이게 된다고? 짱조린과 그걸 구경하고 있던 관중들은 다들 멍해하는데요. 이어? 이야! 하더니 그 큰 나무 기둥을 통째로 쑥 뽑아서는 이 짱조린이 족쇄를 묶어뒀던 걸 빼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린과 주위의 구경꾼들은 입을 떡 벌리는데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말입니다. 이어 탕하 후는 그 족쇄를 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 짱조리는 그대로 와락 집어서는 어깨에 밀고는 허둥지둥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어? 어? 야야 뭐하니? 저놈들 그냥 저렇게 보낸다고? 빨리 저놈들 잡아라 이놈들아! 그제야 이 멍해서 구경하던 관할 포졸들을 움직이려 하는데요. 하지만 밑에는 2,000명이나 되는 마적대 놈들이 숨어서 그 포졸들한테 난사를 퍼붓고 있는데 네, 이 겁쟁이 포졸들이 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어? 그러자 재판관 정위는 이 살겠다고 곁에 부하들을 방패로 삼으면서 뒤로 막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 그 포졸들 대가리가 도망을 치는데 그 어떤 포졸이 목숨 걸고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짱조리 일당들은 순례천이 계획대로 척척 잘 풀려나갔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계획에도 없었던 뜻밖의 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신민후 군부 사령관이 왕펑팅의 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왕펑팅 일당들은 이 정윈이 방해로 인하여 단두대 쪽으로는 구경을 못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 왕펑팅은 자신이 군부에서 이 씩씩거리면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정윈 이놈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를 왜 단두대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건데? 뭐 어찌됐든 짱조린 그놈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에? 내 그놈 대가리를 발로 한번 확 걷어차 버려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구나야. 그렇게 왕펑팅은 벼르고 별렀었는데 보고 사령관님 저 단두대 쪽에 수천 명의 마적대들이 나타났으며 그 짱조린을 구출해 나가는데 성공을 했답니다요. 라고 보고가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 소식은 왕펑팅한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데요. 야들아 정부는 모두 출동한다. 기마병 3천은 나를 따라 먼저 놈들을 뒤쫓아가고 또 보병과 대포병들도 바짝 따라잡아라. 오늘 그 짱조린이 모가지를 따고 그놈들 아지트까지 산산조각 내줘야 되겠다. 왕펑팅은 3천명이 최정예 기마병과 또 2천명이 보병들 그리고 대포병 20대까지 동원시켜서 총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었겠는데요.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들밖에 안 되는 짱조린 일당은 과연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